네, 일단은 남쇼 리미티드 에디션 요거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남쇼 에디션 마지막 시간이네요. 정말 대장정이었는데 이게 뭐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커스텀샵 모델이라는 게 사실 뭐 기타마다 조금씩 특성이 네. 다르기도 하고 같은 모델이라도 57 중에서도 뭐 더 57 같은 애들이 있고 같은 57이라도 뭐 57 1월생인 것 같은 애들도 있고 뭐 12월생인 것 같은 네. 애들도 있고 뭐 1957이 아니고 1857 같은 것도 예, 있고 뭐 다양한 이제 뭐 우리가 종류가 있다는 걸 이번에 좀 확인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어떤 좀 그냥 그때그때 뭐 감정 뭐 그런 인상적인 그런 포인트보다는 좀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찾아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런 커스텀샵 리뷰를 10개 이상 한꺼번에 하다 보면은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조금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멍해지는 거죠 약간.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때그때 그때 그냥 정말 기분과 네. 그날그날의 뭔가 컨디션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고 네. 이런 게 특히나 이 한 대 한 대의 사운드가 독창적인 커스텀샵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런 것 같고 특히 팬더라는 이 브랜드에서 또 더더욱 그런 것 네.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 이번 시리즈를 대하는 자세 그냥 이렇게 뭐 좀 팁을 드리자면은 너무 어떤 기타를 기술적으로 구분해낸다라든가 네, 뭐 사운드를 뭐 평가를 한다든가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커스텀샵의 사운드들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거를 그냥 기분상 느낌상 쭉 훑는 경험으로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작업한 이 아티스트들의 그런 그 작업 강도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서 작품 감상처럼 보셔야 돼요. 네, 맞아요. 그냥 그런 느낌으로 네. 편안한 마음으로 아, 이거 잘 그렸네 뭐 이렇게 딱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 야, 그때 그 2018 남쇼 리미티드 나왔던 것 중에 시리얼 넘버 몇 번의 사운드가 뭐 그게 그랬어. 라는 좀 식으로 이걸 기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커스텀 샵의 그냥 기조라든가 그냥 그런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즐기는 시리즈로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그리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커스텀 샵 중에서도 유독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은 뭐 9.5, 10점도 나오고 네. 야, 이거는 좀 그래도 뭐 범용성이 다 별로 그 없긴 하지만 범용성이라는 말 자체도 웃기긴 하지만 예. 이거는 좀 그래도 약간 조금 좀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은 뭐 8점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뭐 선호도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그런 좀 차이들이 있기는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아 나는 저 소리가 내 마음에 들어 이 소리는 내 취향이 좀 아닌 것 같아 예. 예, 이런 식으로 그냥 예. 취향을 공고히 하는 하나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해묵은 논쟁인 로즈우드와 뭐 메이플우드 뭐 57과 62의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 놓으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정말 인간은 예.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잖아요. 예. 저희도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은 또 틀려요. 또 틀려요. 뭐 그러니까 또 보면 또 모르고 한 7년 전, 3년 전 뭐 이렇게 5762의 그러니까 로즈우드냐 메이플우드에 대한 나는 나름대로 정답을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했는데 또 듣잖아 또 몰라요. 아니야. 그리고 기준 없는 상태에서 들려주잖아요. 애초에 네, 뭔지 몰라.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너무 과신하지도 네, 말고, 마시고 뭐 또 그리고 뭐 네 너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맹신하지도 마시고 네, 또 그냥 너무 자신 없게 기타를 대하지도 네. 마시고 자신 있게 기분 좋게 시리즈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취향을 확고히 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962 스트라토캐스터 마지막 시간입니다. 2018 남쇼 리미티드 에디션 시리얼 넘버 CZ6563636430 430 네, 그렇습니다. 네, 정가 781만 1,500원에 할인가 624만 9,000원. 네, 아주 뭐 많이 할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혀 할인받은 것 같지 않은 이 기분. 이건 또 세팅을 다르게 했네요. 네, 이거는 좀 안으로 쑥 들어갔네요. 좀, 네. 이거는 튀어나온 느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왕눈이 스타일로 이렇게 셋업이 돼 있었는데 이 친구는 밑으로 싹 가라앉아 있습니다. 네. 자, Made in USA 98.5cm 전장에 3.63kg로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는 약간 무거운 편인데 나머지 스펙들이 좀 컴팩트해요. 두께 43+2mm, 12프레트 뚫레 75mm. 그래서 이 잡는 손맛이 편안합니다. 이렇게 다 잡혀요. 지금 57 같은 경우에는 80이었단 말이에요. 80. 깁슨을 넘어가는 거의 그 정도 느낌인데 75. 라이트웨이트 애쉬바디에 헤비렐릭 플래시코트 락커 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중간중간에 질감 보실 수가 있고요. 플래시코트 락커 틴티드 네, 원피스 쿼터손 메이플 예, 60년대 오벌 시쉐임 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의 앞에 본넛인데 본넛 깨끗해요. 깨끗하네 이번엔. 그리고 이게 다른 애들은 옆에가 하얗고 위에가 노란데 얘는 반대로 여기가 랠리그레이네요. 하얗고 얘가 네, 노라네. 옆에가 노랗습니다. 네, 지판은 플랫 라미네이티드 다크로즈우드 프렛보드가 올라가 있고요. 이제 뭐 라미네이티드는 더 언제 설명 먹자.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9.5인치 241mm이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21프렛 6105프렛입니다. 핸드바운드 6063 스트랩 픽업 세트 싱싱싱 박혀 있고요. 이거는 조금 높이 조절이 낮게 되어 네. 있어서 뭐 부담스럽게 픽업이 툭 튀어나와 있다는 느낌 전혀 안 듭니다.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에 빈티지 스타일의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서프 그린 3톤 선버스트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 로 선버스트 위에다가 색깔을 바르고 다시 까낸 공임이 많이 들어간 그런 컬러링이고요. 이 컬러링 때문에 돈을 뭐 몇십을 더 줘야 한다라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빈정상하고 어처구니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한번 보면은 그 돈을 줘야 할 것만 예. 같은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견물생심의 대표주자 바로 서프그린 3톤 선버스트 컬러입니다. 네, 이건 좀 더 오픈 유 월렛. 네, 오픈 유어 월렛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지난 시간에도 이제 까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뭐좀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 여기도 보면은 그 색깔을 뭔가 이걸 벗겨내서 이 색깔이 나온 게 아니고 그 위에다가 뭔가를 뭘 칠해서 이 채운 색깔이 건데 나온 것 나온 것 같은 같은 질감도 느낌도 좀 있고요. 있고요. 좀 검은 색깔이 좀더 많이 강조가 된 느낌이에요. 시리얼 넘버에 따라서 다뭐 랠리의 상태는 다릅니다만 이 얘는 논두렁은 진짜 잘했네요. 네, 논바닥 그냥. 논두렁 여기 굉장히 자글자글하고요. 여기는 뭐이 디테일이 뭐 어마어마하네요. 아유. 그리고 요 까만 색깔이 좀더 많이 강조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만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3톤 선버스터를 깐게 아니고 블랙키를 깐게막 아닌가라는 그렇게 느낌이 막들 정도로 네, 나뭇가지 막 그렇습니다. 푹푹 들어갔어요. 네, 요, 푹 오우. 들어갔네요. 요만큼은 이제 로리 갤러거 에디션. 예. 네. 그렇습니다. 요렇게 서프 그린이 너무 예쁘게 이제 색감이 이게 그 지난 시간에 썼던 소닉 블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랠리기 진행된 색상이 그 푸른 기를 많이 이제 빠진 느낌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약간 다소 조금은 얌전한 느낌이 드는데 이 창백했어요. 서프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그린 색상의 그 색감이 눈에 좀확 들어오기 때문에 요게 좀 디자인적으로는 톡 켜요. 네, 좀 톡톡 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로리 갤리거는 그럼 기타를 빼빠로 닦나 봐. 아, 오늘 기타 잘 쳤다는 사포질을 이렇게 하는 사포질 막 거네요. 하나 봐. 기타를 빼빠로 닦는 거예요. 네. 자, 사운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처음에는 좀 공간계를 넣다가 나중에 빼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야. 마샬하고 잘 어울려 이 사람들. 자, 공간계 끄고. 이 맛에 치는 거지. 좋네요. 굉장히 좋은데? 힘도 좋고 밸런스도 좋고 뭐 디테일도 좋고 어우 매력적이에요. 픽업 세팅의 값에 대해서도 사운드가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것 네. 같아요. 어이구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안정적이고 잘했어요. 어우 좋다 이거. 굿굿굿굿. 야, 이건 뭐. 이제 마샬 날개 이제 들어봅시다. 어우 좋다 이게.
이거 소리가 야 정말 이거 왜 좋지 이거? 지금 앞에 두 개가 하나는 마을잔치 에디션이었고 하나는 약간 자기만의 세계를 걸어가는 독한 에디션이었잖아요. 그 두 개의 매력이 하나로 합쳐진 느낌이에요. 이거 왜 이거 왜? 어울려놓을 땐 잘 어울려놓고 혼자 자기만의 시간도 굉장히 잘 가지는 밸런스가 아주 좋은 캐릭터네요. 야 연쇄살인마 같은 자식. 예? 네? 사이코패스네 이거. 네, 혼자도 뭐 다 되네요. 예. 혼자도 잘 놀고. 아 이건 뭐 다른 사람들의 이제 구매 욕을 엄청나게 자극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반주 묻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이거 좋다. 소리가 막 팍팍 치고 나오네요. 네, 6위 중에서는 저는 뭐 가장 제 취향에 잘 맞는 그런 6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줄평은 2383화 2017 타임머신 네, 스트라토캐스트 헤비렐릭 모델이었는데요. 윈스턴 저즐님 네. 거친 빈티지 사운드의 거친 맛들을 대략적으로 걸러내었지만 아직은 질감이 약간 살아있는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드한 감성이 보이지만 울렁증이 심각하게 올 정도는 아니네요. 한주평 최애 한번 걸러낸 깨끗한 빈티지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좋네요. 네 미스터 저주님 오랜만에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가심비 갑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가심비 갑 그렇습니다. 네.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감이 네. 갑이다. 네 저는 만능 6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중자중 네 중중자중 만능 6위 중중자중 6위 네, 마치 이걸로는 중중자중도 칠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런 네. 만능 6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다 지웠다. 괜찮습니다. 네 점수를 떼면 6.0 9.5 그렇습니다. 저는 한 단계 점수를 올려드렸습니다. 네. 확실히 이게 뭐 디자인부터 기능까지 저는 전반적으로 아주 마음에 드는 기타였고요. 네, 선생님은 의외로 점수를 그대로 유지를 해주셨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삐까삐까한데 네. 요 녹이 더독해. 네. 네, 은근히 뭐 그런 건 있죠. 네. 네. 선생님이 약간 그 사이코패스 같다라는 네. 그 느낌. 뭐 어떻게 남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어떻게 혼자도 잘 노나? 네, 그러니까 네.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지금 약간 네. 기타를 약간 중중적인 의심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점수를 올리면 일어나야 하니까 네. 뭐 모종의 음모가 있지 않나. 기타를 갖고 올라오는데 무릎팍이 아파서. 그것도 약간 좀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가심비 갑 만능 6위 오늘 네. 같이 보시면서 2018 남쇼 리미티드 에디션 네. 커스텀샵 시리즈 마무리가 됐고요. 또 다음에 또 어떤 시리즈가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뭐 멀티 뭐라 그러던데. 아 예 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재밌는 기어들 모아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